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 스마트폰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탑 25. 어떤 나라가 제일 빠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5위 미국, 26.7 메가 bps, 24위 프랑스, 28.6 메가 bps, 23위 독일, 28.7 메가 bps, 22위 대만, 28.9 메가 bps, 21위 스웨덴, 29.7 메가 bps, 20위 핀란드, 29.8 메가 bps, 19위 북마케도니아, 30.0 메가 bps, 18위 카타르, 31.3 메가 bps, 17위 헝가리, 31.7 메가 bps, 16위 아랍에미리트, 32.2 메가 bps, 15위 체코, 32.7 메가 bps, 14위 리투아니아, 33.3 메가 bps, 13위 덴마크, 33.5 메가 bps, 12위 오스트리아, 34.6 메가 bps, 11위 뉴질랜드, 35.2 메가 bps, 10위 크로아티아, 36.6 메가 bps, 9위 벨기에, 37.6 메가 bps, 8위 스위스, 42.8 메가 bps, 7위 호주, 43.0 메가 bps, 6위 싱가포르, 47.5 메가 bps, 5위 노르웨이, 47.5 메가 bps, 4위 일본, 49.3 메가 bps, 3위 네덜란드, 54.8 메가 bps, 2위 대한민국, 59.0 메가 bps, 1위 캐나다, 59.6 메가 bps. 2019년엔 한국이 단연 1등 자리를 유지했는데 최근 캐나다에서 이동통신망에 여러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순위에 밀려났네요. 대한민국 한국이 당연히 1등, 1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1등이지? 근데 에? 캐나다에 좀 밀렸네요. 네, 놀랐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잘하고 유명한 게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속도는. 네, 그 근성을 이용해서 더 역전할 수 있도록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순위였지만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